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은 21일 신문통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과 미국, 중국, 프랑스, 태국 등 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. 신문통신조사위원회는 2015년부터 연간 한 차례 이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 대상자는 각국 천여 명씩이었습니다. 조사에서 일본에 가고 싶으냐는 질문에 한국인의 51.0%가 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. 직전 여론조사에 비해 16.8%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. 같은 질문에 대한 다른 나라 국민의 응답 비율을 보면 태국 77.8%, 프랑스 60.2%, 미국 51.8%, 중국 40.3%가 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. 직전 조사에 비해 중국은 19.4%포인트, 미국은 6.5%포인트, 태국은 5.4%포인트 하락했고 프랑스는 2.6%포인트 올랐습니다.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조사 대상 5개국 중 한국이 가장 낮았습니다. 일본에 호감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태국 89.6%, 미국 79.6%, 프랑스 77.8%, 중국 39.7%, 한국 31.3% 순이었습니다.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한국의 여론조사 참여자 비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8.6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이에 지지통신은 여론조사에서 한국 측을 담당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퇴임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와 관련한 질문에는 5개국 모두 중단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70%를 넘었습니다. 국가별로는 태국이 95.6%로 가장 높았고 한국 94.7%, 중국 82.1%, 미국 74.4%, 프랑스 70.6% 순이었습니다.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이하와 같이 반응했습니다. 이런 통계에 이기에 비할 생각은 없다. 여느 때처럼 평소대로 생활의 뿐이다. 매번 하던 일을 중단해 박살내는 한국. 반일까지 이래저래 발전 따위는 하늘의 별 따기.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한국이 한 행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.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앙케이트를 사용해 주변을 공작하고 있겠지. 공동 아사히와의 인상 조작이다. 붕괴의 방아쇠가 너무 많아서 좀 무서워. 외국인이 일본에 오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한국인은 안아주었으면 합니다. 중국에 가세요. 국책으로서의 노재패는 끝난 거 아니야. 그런 자기 모순을 안고 있으면 정신 붕괴가 돼도 어쩔 수 없어. 라며 반응했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.